남 탓하는 버릇 멈추자. 변명하는 버릇 멈추자. 또 남이 좀 해결해 줬으면 하는 거좀 멈추자. 그러니까 내 인생 내가 책임지겠다는 그런 자립심을 키우자. 뭐 그런 얘기가 본질이에요. 그래서 이건데 이거는 세대를 초월해서 다 들어야 될 얘기고 우리 저부터도 하려고 노력하는 얘기고 남 탓할 시간에 오케이 내가 책임진다. 이 생각 하나가 이게 육남매 총동원한 거예요. 오케이 내가 해보겠다. 내가 바꾸겠다. 요 한마디가 나오면요 인생이 바뀝니다. 근데 이걸 안 하고 끝까지 미루면요 뭔 일이 안될 때마다가 부모님이 나를 잘못 키워서 부모님이 책임져야 될 일이다. 누구의 책임이다. 항상 이렇게 남 탓할 거 찾으면 죽을 때까지 남 탓할 수 있어요, 우리는. 그래서 남 탓하기 시작하면요 공부 안 하겠다는 얘기예요. 자기 실력 안 기르겠다는 거예요. 남 탓할 수 있는데 저길 가다 그래요.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 되는데 저는 그 구절 보면서 제가 패러디한 게 그거예요. 왜 걱정하십니까? 남 탓할 수 있는데. 모든 문제 남 탓하면 돼요. 근데 내 인생이 나아질 일이 없거든요, 문제는. 순간에 그냥 위로지. 변명, 회피죠, 회피. 순간순간 현실을 직시하지 않기 위해서 계속 회피하는 거지. 내가 책임지게 해야지. 그게 진짜 리더십이고요. 리더가 되라 이거죠. 진짜 리더가 되라. 인생에, 자기 인생의 리더가 되려면 내가 책임질게. 남의 책임까지도 내가 책임질게 해야 리더가 돼요. 근데 내 탓도 남 탓하면 이거는요 리더도 못 되고요 팔로워도 못 돼요. 팔로워도요 도닦아야 팔로워가 됩니다. 올바른 팔로워십이라는 건요 얼마나 그럼 남하고 남들과 함께 같이 우리가 무리를 지어서 일을 이루려면요 팔로워십도요 다 자기 책임 자기가 감당해야지 남을 리더와 함께 일을 성취시킬 수 있어요. 그러니까 리더건 팔로워건요 다 육바람일 잘해야 돼요. 리더가 혼자 리더해요. 건강한 팔로워들이 있어서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거기에 리더십을 리더 역할만 해줄 뿐이지 실제 일은 다 팔로워들이 하는 거예요. 근데 팔로워 입장에서는요 내가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올바른 리더를 못 만나면 꽝이거든요. 그게 리더와 팔로워 간에 서로 이게 음양의 조화예요. 둘이 서로 만나야 돼요. 이 물과 물고기 만나듯이 탁 만나야 작품이 나옵니다. 둘다 육바람을 겁나 해줘야 돼요. 팔로워도 스스로 계속해서 자기 연마해 가면서 가야 돼요. 그러면서 서로 하나 되는 건데 이렇게 안 하면 일이 안 되는데 이거는 자연계부터 다 이렇게 일하게 돼 있어요. 동물계도 이래야 뭔 일하게 돼 있어요. 동물들의 리더십도 얼마나 멋진데요. 리더십이 정확히 드러나는 데들 보면. 하늘의 그 진리가 드러난다니까요. 동물 사이에서도. 다른 애들 다 보내고 뒤에서 제일 어려움을 자처하는 리더의 모습, 그런 늑대의 모습, 뭐 이런 거 보면요. 동물이 낫다. 인간 리더보다 훨씬 낫다. 이런 것도 많아요. 그래서 이 팔로우, 올바른 팔로우도 못 된다. 사실은. 계속 남 탓하다가는. 그러니까 결국 제일 안타까운 건 본인이에요. 내 인생 한번 제대로 내가 못 살아보고 간다는 거예요. 남 탓하다가 갈수 있다니까요. 왜 일본, 왜냐면 우리보다 더 앞서 나간 나라가 일본이잖아요. 일본 보면 알아요. 집에서 안 나가고 50, 60대 아들들이 각 집에 다 문제가 되거든요. 그분들은 부모 탓이거든요. 부모는요, 계속해서 50대, 60대 아들을 키우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서로 어디선가 잘못됐는데 이걸 모르는 거예요. 어디서 잘못됐지? 우린 열심히 살았는데. 이런 상황을 우리는 일본처럼 가면 안될거 아니에요. 어떤 면은 우리가 일본보다 더 앞서서 지금 가고 있어요. 우린 뭐든 하면 1등을 노리더라고요. 완벽주의인가? 안 좋은 것도 다 1등 차지하려고 그래요. 출산율이 이렇게 떨어진 나라, 우리나라가 세계적이라 하더라고요. 지금 0.6까지 떨어졌거든요. 작년. 뭐든지 하면 화끈하게 하는 나라인데, 이 힘으로 저는, 이 힘으로 한번 육바람을 화끈하게 보면 어떨까 하는 걸 제안하는 거죠. 우리 본성의 양심 한번 꺼내 써보면 어떨까? 인위적인 양심은 어차피 우리한테 안 통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런, 알아요. 이게 그래도 안목이 있어요. 가식 떨어서 될 일이 아니고, 바리새파식으로 해서 될 일도 아니고, 찐으로 한번 해야 이게 먹힐 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요, 한국인들이 자살도 높은 것도요, 저는 완벽주의, 한국인의 기질 중에 완벽주의, 이게 내가 잘났다는 거잖아요. 이거 더 잘나고 싶다는 거, 이거 뭐냐면, 그 자기 생에 되게 의미 부여하는 게 큰 것 같아요. 이루려고 하는 것도 크고. 그러니까 한 생 대충 살다가지가 아니라 한 생 내가 주인공으로 정말 멋지게 살고 싶은 거예요. 그것도 일종의 완벽주의죠. 그러니까 이게 좌절될 것 같으면요. 이거 살아봤자 끝이다는 판단이 빨리 서요. 이렇게 하면 어차피 내가 원하는 학교 못 가. 어차피 내가 원하는 직장 못 가. 이게 머리는 또 좋아요. 판단이 빨라요. 빠른데 이상은 너무 높아요. 그 이상을요. 그러니까 욕심 성취에다만 두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이 좋은 머리로요. 만약에 양심 성취 쪽에다 두면 어떻게 될까요? 난리 나죠. 그 하늘이 전 이 나라를 택했다고 봅니다. 자질이 있다. 자질은 있지만 지금 제대로 발현은 안 돼요. 왜냐하면 욕심 성취로만 경쟁하고 있으니까. 육바라밀로 경쟁을 시켜야 되는데. 그러면 이 좋은 머리들이 육바라밀 쪽으로 경쟁 붙으면요. 장담하건대요. 여기 반나절에 견성했다는 놈들이 숱하게 나올 겁니다. 그렇죠? 머리가 좋거든요. 게임을 해도 치트키 막 찾아내잖아요. 알 수 없는 방식 찾아내서 하잖아요. 최 상승법 막 발견해서 할 사람들이에요. 누가 반나절 걸렸다고? 내가 한 시간에 끊어보지. 막 뭔 말인지 아시겠죠? 게임이랑 똑같잖아요, 이게. 게임이랑. 남들이 하는 길로 안 가요. 또 찾아내요. 최상승법, 뭐 이래가지고. 그러니까 그 자질들이 풍부하다는 게 이런 거예요. 근데 안 된다는 게 그걸 욕망성취에다 하니까 어차피 몇 사람밖에 재미 못 보는, 이거, 왜냐면 도라는 거 누구나 얻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절대평가잖아요, 도는. 상대평가는요, 어차피 티오가 빤한데 거기 이 머리 좋고 야망 그득한 존재들을 경쟁시키면 죽어나는 거죠. 서머전이죠. 서머전이에요. 그 안에서. 티오는 빤한데 싸움 붙이면 조선시대 내 당파 싸움 한 게요. 그 티오가 빤해서 그래요. 벼슬자리가 빤한데 전 국민이 성리학을 공부하고 있어요. 다 목표가 훌륭한 재상이 돼서 임금을 보필하는 거예요. 성리학은. 또 대승이잖아요. 다 정치를 하라고 배운 거예요. 교재가. 어려서부터 정치 잘하라고 배웠는데 온 국민이 쉽게 말하면 선비 후보생인데 티오는 빠네요. 그럼 당파 싸움 납니다. 이쪽 스승이 이쪽 당파가 먹었을 때 다 자르고 내 나이든으로 싹 갈아줘야 돼요. 이쪽 당파가 들어가면 싹 자르고 싹 갈아줘야 돼요. 그래야 벼슬할 기회라도 와요. 그러니까 당파 싸움을 피할 수가 없어요. 티오가 빠나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에요. 그럼 지금 다르지 않지 않나요? 지금도? 빤한데 이 안에서 뭘 하려니까 죽어나는 거죠. 이상은 높은데 이렇게. 머리도 좋고 이상은 높은데. 웬만한 거 양이 안 차는데. 그럼 어떡해요? 그냥 누워있어요. 그럼 야 너 나가서 저기 기술이라도 배워라. 제가 기술 배우려고 이 공부한 게 아닙니다. 하고 누워있어요. 움직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웬만해가지고 날 움직이게 할. 난 거기다가 이번 MZ세대는 너는 정말 대단하다 하고 제대로 지원받아서 큰 세대입니다. 우리 땐 지원이 없었죠. 그래서 다행이었어요. 제대로 각 잡고 지원해 준 거예요. MZ세대는. 온 부모들이 다 투자해서 사교육비 어마어마하게 써가면서. 그럼 이상은 더 높아졌죠. 세상은 벽은 더 두텁죠. 그럼 뭘 해요. 그래서 굳은 일이라도 해야지 젊어가지고 이러면 제가 굳은 일 하라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미 그건 할 수 없게 키워놨거든요. 기술을 배워야지 뭐 이런 게 지금 와서 먹히겠어요? 꿈은 이렇게 키워놨는데 현실은 지금 완전 바닥인데 그때 저는 빨리 소승 대승이 투입돼야 돼. 참나적으로 방향을 틀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걸 안 틀고 욕심 성취로 해결을 해보려고 하면 이거는 한계가 있다. 특히 우리 민족이 자질 있다. 영적 자질도. 홍익인간 역사적으로 최초로 주장한 나라다. 자비인 사랑 나오기 훨씬 전에 홍익인간 주장한 나라입니다. 그럼 안목도 좋고 DNA에 딱 영적 DNA도 있고 좋아요. 하면 돼요. 근데 욕심 성취로만 가라고 하니까 지금 길을 잃은 거예요. 그럼 이 어마어마한 자질이 놀아야겠어요? 그거 안 된다고? 그럼 이것도 낭비 아니에요?
이걸 효율적으로 쓰려면 이 자질들을 다 보살로 영입해가지고 전 세계로 수출해야죠. 제다이들처럼 미국에 지금 뭐 브라질에 무슨 일이 있더라면서 정사 하나 수사 하나 보내야겠어. 전 세계로 수출하지 않을까요? 마스터들이 돼가지고. 저는 그렇게 될 거라고 봅니다. 왜냐면요, 저도 받은 계시가 그래요. 대한민국에서 좋은 일이 있을 것. 거기에 제가 해야 될 역할이 기존의 모든 종교 철학을 정리해서 누구나 공부하기 쉽게 내놓는 거. 이게 철학적으로는. 전 세계 모든 수행 연구해가지고 누구나 쉽게 견성하는 수행법 내놓는 거. 또 누구나 쉽게 단전 호흡하는 법 내놓는 거. 전 요 세 과목, 이게 평생 전력한 게 이거거든요. 참나각성, 호흡, 양심성찰 쪽으로 자명한 결론 내가지고 유튜브에 뿌렸잖아요. 누구나 하실 수 있지 않나요, 이제? 지구 차원을 끌어올렸어요. 지구는 어떤 별이냐, 유튜브에 에너지체 개발하는 법이 돌고 있고요. 화엄경, 십지보살 가는 법이 돌고 있고요. 그렇죠? 단박 부처되는 법, 참나각성법이 돌고 있어요. 뜻한 바 있어서 안 하셔서 그렇지. 하면 그냥 부처되는 법이 쌓여있어. 유튜브에 돌아다녀요, 그냥. 무료로 돌아다녀요, 유튜브에. 이 정도는 만들었습니다, 저희가. 지구 수준을. 이거 외계에 놨을 때 당당하게 어필해야 될 뿐. 우리 지구 우습게 보지 마라. 니네 쉽지 알아? 외계인도 뭐 쉽지 알겠어요. 닥치고 학당 와서 배워. 그래서 외계인도 와서 배우는 학당이 돼야죠. 저희가 UFO나 날리지 이런 것도 처음 들어보네 하고. 이거 본성은 우주의 본성인데 우주 본성 연구하는 법인데 외계인이건 뭐 누구건 배워야죠. 이런 자부심이 있습니다. 저는. 세계가 아니라 우주도 와서 배워야 된다. 우리만 못하면 배워야죠. 우리보다 잘하면 우리가 배워야 되고.